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요즘 뉴스에 살인진드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살인진드기 감염 의심 환자가 갈수록 늘면서 온 나라가 진드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충제도 모자라서요. 진드기가 침투를 하지 않는 옷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저도 하나 장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름에서부터 살인이 있으니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살인 진드기 이름 때문에 사실 공포심이 팍팍 조장되는데 네. 뭐 그래서 그런지 요새 이름 때문에 말이 참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살인 진드기라고 하니까 뱀이나 전갈처럼 물리면 바로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진드기 자체에는 맹독이 없다라고 합니다. 플레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이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 소참 진드기의 경우는요. 물리면 바로 위독할 것 같은데 네. 감염된 비율은 0.5%가 채 안 된다고 하고요. 네. 치사율은 6%가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진드기입니다. 네. 이름 때문에 괜히 미리 겁먹고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걱정거리 있는데 맛있는 음식만 한 게 없죠. 박근홍 리포터, 이번 네. 주 건강밥상 뭐죠? 네, 콩으로 만든 다양한 식품 중에요. 우리 몸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다주고 한국인 하면 딱 떠오르는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된장인데요. 사 먹는 된장은 가라,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담은 전통 된장 만나러 지금 함께 가보시죠. 자연스레 발길이 닿는 그곳, 그곳의 끝엔 항상 건강밥상이 함께합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유난히도 자연과의 동화가 느껴졌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운치 속에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미를 품은 한우갈에 자리한 저 장독대 속엔 얼마나 귀한 선물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멋스러운 한옥으로 건강밥상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요. 전통의 맛,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건강밥상은 예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든든하고 묵묵하게 지켜준 된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연이 살아 숨쉬는 된장 건강밥상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현대화된 생활에 묻혀버렸던 기다림의 미학을 떠오르게 하는 장독들. 자연이 숨쉬는 건강밥상과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의 4대 장 중에 하나인 된장.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해준 지혜의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장을 아주 안 버무렸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간장이 되거든요. 그런구나. 간장을 뜨고 이제 네. 이 메주를 이렇게 물, 바람, 햇빛, 삼박자가 잘 갖춰져야 진정한 장맛을 낸다는 뚝심을 가진 된장입니다. 담궈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나누면 이제 메주가 이게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네. 여기 이렇게 간장이 맛있는 장이 떠져요. 그럼 간장을 뜨고 나면 그다음에 네. 이제 된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래 가지고 된장을 버무려서 네. 이렇게 독에다가 앉혀서 이렇게 배워야 되죠. 네. 보통 1년 장은 1년에 먹는데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다 5년 장이에요. 5년이요? 5년이요? 네네. 아니 된장이 5년이나 묵어도 괜찮아요? 이제 5년 묵으면 그 장의 맛이 깊어지고 네. 좋은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위에 많은 부분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햇볕과 바람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이 위에 그 딱딱해지는 부분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아깝긴 해도 네. 그 깊은 맛은 1년 장이 못 따라와요. 꽉꽉 묶고 있으니까 양이 좀 줄긴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인 된장. 음식 맛을 내는 중요한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재래식 된장은 단풍이 지는 늦가을 노란 메주콩을 무르게 삶아 네모지게 빚어 효소 덩어리인 메주를 만들어냅니다. 소금물과 메주를 담아 나온 국물을 간장이라 하며 남은 메주 덩어리를 다시 숙성시키면 비로소 된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와, 이거 큰
큰 도가 잘 키운 또.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와, 있듯 잘 숙성시킨 된장 어떠한 귀한 음식을 가져다 줘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짜 5년은 완전히 다르네요. 네, 달라요. 지금 이게 위에가 그냥 완전히 돌덩이 같잖아요. 네. 이렇게 돌덩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콩인 거죠, 그럼? 아, 그럼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까 이게 색이 완전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수분은 증발하고 위에는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먹어요. 예예예. 근데 이제 안을 이렇게 보시면 좋은 콩과 묵묵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밥상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식품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예 바로 먹으면 돼. 그런 그런 혐오들하고 또 같이 갔을 달라요. 적에 네. 좋은 장맛을 이루는 진국이네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좋은 장이 되면요, 네. 뭐 핵장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묵은 장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맛이 굉장히 깊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그 임상 실험적으로도 5년 이상 묵은 장은 암도 고친다, 뭐 하든. 그런, 항암 효과. 예, 예, 항암 효과가 높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연이 비전에 네, 맞아요. 황금빛 재래 된장입니다. 예. 와, 진짜.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맛보세요. 직접 이렇게 맛볼 것 같아도. 네. 네. 바로 손을 이렇게 예, 먹는. 맛이 굉장히 가할 것 같은데. 그대로 있어서. 많이 안 짜죠? 근데 짭짤한 맛이요. 네. 정말 깊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콩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너무 신기해. 구수해요, 정말. 구수해요. 콩이 씹히니까. 좋은 기운만 받고 묵묵히 익혀져 세상에 빛을 발한 된장.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져서는 안 될 된장. 다섯 가지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맛과 섞여도 고유한 향미를 잃지 않는 단심. 오래도록 상하거나 변함이 없는 항심. 기름진 냄새를 없애고 고기나 생선보다도 영양이 뒤지지 않는다는 불심.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룬다는 화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먹을거리에 국한되지 않는 본연 그 자체로도 멋을 품고 있는 전통 된장입니다. 네, 저희가 장독대에서 살아있는 된장 5년이나 묵었어요. 네. 항암 효과에도 아주 최고라고 하는데 이 좋은 된장으로 오늘 어떤 요리를 해볼까요? 예. 이제 우선 우리가 이 된장이 어떤 성분인가를 좀 더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조상님들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우리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공해와 이런 걸로부터 정말 해방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 네. 저는 된장찌개라고, 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된장을 많이 먹으면 틀림없이 이 몸에 기를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강추하고 싶어요. 강추요? 장중에서도 최고라고 네.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께서 요리를 보여주실 거잖아요. 네, 네. 어떤 요리를 배워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각종 야채와 육수를 맛있게 내서 된장찌개, 차돌박이 양지를 곁들인 된장찌개하고요. 이제 그 된장을 재운 맥젓이라는 궁중 음식 중에 맥젓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맥젓 요리 하나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쌈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나누면 일주일이 지나면 맛이 변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 쌈장 예예 그런 팁 하나 드릴게요. 정말 오늘 네. 이것만 배워도 된장을 더욱더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 된장과 고추장을 준비합니다. 마늘은 슬라이스로 썰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 달콤한 굴을 넣어 버무려주는데요. 마무리로 매실액을 넣어 쌈장의 기본 맛을 만들어줍니다. 만든 쌈장은 먹기 바로 전에 호두, 잣,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섞어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쌈장이 완성됩니다. 쌈장이 고기인데요. 네. 견과류가 들어가서 좀 짠맛이 덜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궁중요리인 맥젓인데요. 만들어둔 쌈장을 돼지고기에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지글지글 프라이팬에 구워내면 완성! 간단하죠? 네. 이건 밥도둑입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참 보통 쌈장하면 네. 그냥 채소에 곁들여 먹는 거로만 생각해서 네. 중요치 않게 생각했는데
이거 뭐 쌈장기에 대한 혁명입니다. 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제가 맛이 너무 궁금해요. 어떤 맛일지 우선 맛을 한번 볼게요. 야채 없이 있는 그대로 맛. 네,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쌈장이라 의심치 않고 한 숟갈 듬뿍 먹어봤습니다. 아, 이게 뭐가 씹히는 거죠, 선생님? 정말 고소하고 구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향긋해요. 아, 그래요? 이게 채소랑 같이 먹으면요, 밥을 넣고 이렇게 넣는데 이게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정말 맞아요. 맛있어요. 예, 예. 우리가 보통 쌈장을 할 적에 다진 마늘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면 한 일주일 이렇게 하면 맛이 변해요. 근데 이렇게 마늘 편을 해서 된장에다가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요, 그 꿀하고 된장하고 이 마늘 편이 어우러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 마늘이 견과류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마늘 같지 않는 그런 맛이 나고요. 쫀득쫀득하니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지금 드시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호두하고 잣하고 깨소금을 넣었어요. 참기름도 한 숟갈 넣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양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되게 쌈을 먹으면서도 완벽한 영양소를 가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견과류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밥상을 통해서 듬뿍 가족에게 먹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호두의 그 고소하고 잣에서 오는 그 고소함이 있어갖고 아기들도 이렇게 잘 먹어요. 된장찌개는 먼저 무, 양파, 고추, 마늘과 함께 표고버섯, 다시마, 멸치로 육수를 우려내 준비합니다. 우려낸 육수에 된장을 풀어 끓여주고요. 그 다음 사돌박이와 두부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는데요. 마지막으로 호박, 고추 등 채소를 넣어 끓이면 완성! 된장찌개 진짜 좋아하는데요. 네.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도 생각나고 저것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색깔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구수하게. 된장, 고추장, 매실액, 꿀, 마늘, 깨소금 등으로 양념장을 만듭니다. 준비한 나물을 넣어 버무려주면 봄나물 된장무침도 완성이 됩니다. 오늘 밥상은요, 네. 제 입상에 그냥 꼭 맞네요, 입맛에. 아우, 정말 무침이 간단해 보이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네. 바로 식품 가운데 항암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식품이 바로 된장입니다. 이러한 된장은 끓이더라도 항암 효과가 살아있습니다. 숙성 과정에서 항산화 기능이 높아져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며 간 기능, 소화, 뇌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된장입니다. 네, 정말 늘 우리 곁에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된장. 정말 찌개로도 그렇고요. 나물이나 뭐 고기 양념하는 데도 그렇고 따로 이렇게 쌈장으로 먹어도 정말 훌륭합니다. 네. 정말 된장의 매력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아파트 문화 또 현대인들의 삶이 이 된장하고 점점 멀어지는데요. 사실은 이 된장은 우리 몸의 기도 살리고 건강을 찾아줄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주부님들이 우리 것을 찾아가는 마음을 좀 많이 가지시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곁을 지켜줘 온 것처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나가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길 바라면서요. 저희가 어떤 맛을 또 제대로 맛을 봐야요, 네, 선생님. 그렇죠. 뭐부터 먹어볼까요? 한번 찌개 한번. 정말 기대가 돼요. 그게 냄새가 어때요? 보기만 해도 다르고요. 일단 올라오는 게 제가 그래서 자꾸만 눈이 가더라고요. 이거를 정말 뭐이 빛깔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된장찌개와는 다른 특별함 제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할 것 같아요. 정말 네. 이 전통 된장의 구수한 향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네요. 진짜요. 맛있죠? 뭐라고요? 이게 퍼지는 게 너무 완벽하게 퍼지는 것 같아요. 된장 소스가 들어간 이만국이 하고요. 이거는 진짜 최고의 소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탄생을 했습니다. 고기를 드디어 많지 만났네요. 않겠죠? 가득 넣어서 먹어볼게요.
네, 한입 가득 고기 쌈의 매력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고기 비리만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 된장 견과류 고소한 된장은 진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 최고. 어떠한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는 된장은 소화력도 뛰어납니다. 된장과 함께 먹으면 체할 염려가 없다는 말이 딱 믿음이 갔는데요. 소박하지만 대단한 맛을 가진 된장 건강밥상 먹으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기보다는 여유로움을 더 가질 수 있었습니다. 향긋한 나물까지. 행복하죠. 정말요. 근데 이렇게 자연일 좋은 데서 있으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네. 좋은 음식까지 먹어서 더 좋은 데입니다, 선생님.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된장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부님들이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좀 우리 거를 찾아가는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오늘처럼 제가 간편하면서 맛있게 할 수 있는 거 가르쳐드렸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손쉽게 그렇지만 또 더욱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자연이 빚어내는 산물이잖아요. 소중히 여기고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책임져주는 소울푸드 오늘 된장 건강밥상이었습니다. 전통 된장 100세 건강 책임진다. 오랜 세월 우리의 소박한 밥상에 대들보인 된장과 참 잘 어울리는 말인데요. 좋은 식습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생 가는 재산이 됩니다. 세월이 익혀낸 자연이 숨쉬는 된장 드시면 무병장수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구수한 건홍 씨가 구수한 된장을 그냥 그야말로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역시 오래 볼수록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건 뭐 사람이나 우리 전통장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의 철학에 담겨 있는 거를 된장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밥상 보면서 엄마 밥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네. 제가 타지 생활을 하잖아요. 네. 정말 그리웠는데 그 견과류 쌈장도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꿀과 마늘이 숙성되면 정말 쫄깃한 식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짠맛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정말 환상적인 맛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양도 높이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요리법을 배워왔죠. 저도 집에서 요리를 좋아해서 된장찌개를 많이 해먹었는데 깊은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그 이유를 딱 알았습니다. 바로 육수였던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저 나중에 김장금이 꼭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소박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엄청난 정성이 필요한 된장이었습니다. 항상 곁에 있는 가족들과요, 또 우리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식탁을 떠나서는 안 될 된장과 함께 계속해서 건강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통 된장 건강밥상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 자연이 만들고 세월이 익힌 우리 장, 여러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 된장의 매력 저도 꼭 한번 맛보고 싶네요. 박근홍 리포터 잘 봤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허리 통증은 무조건 디스크, 원인별 맞춤 허리 치료. 우리 신체의 중심이 되는 허리, 허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전 인구의 90%가 평생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한다고 하고요.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 국민 질환으로까지 불립니다. 하지만 통증이 오는 잠시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넘겼다가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하면 무조건 디스크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요통의 원인 질환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요통 원인별 질환과 대처법, 장호석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사실 누구나 허리 통증 갖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는 경우도 드물고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고통이 와야지만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네. 뭐 요즘 워낙에 이 요통이 흔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반 전문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요통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원인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생생클리닉 시간에는요, 이 허리 통증의 원인별 맞춤 치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한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결근 사유 중에 감기 다음으로 이 요통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생활 질환이란 얘기인데요. 이 요통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예, 허리 통증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 우리 몸의 상태에서 허리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는 뇌에서 신경이 목과 등 허리를 통해서 꼬리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목으로 왔을 때 목에서는 왼쪽으로는 왼팔로 가는 신경이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오른쪽 팔로 가는 신경, 그리고 허리에서는 왼쪽으로는 왼쪽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으로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이 요통은 이 척추를 보호하고 있는 뼈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네요? 그 척추와 신경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호하기 위해서 뼈가 신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 보듯이 뼈와 뼈 사이는 디스크가 중간에 스프링처럼 작용하면서 뼈를 잡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튼튼한 인대들이 척추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 바깥쪽으로는 겹겹이 근육들이 척추를 잡아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척추가 우리 몸에서 보호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허리 통증을 크게 원인으로 나누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 디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두 번째는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들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노년이나 아니면 근육이 약해서 또는 자세가 잘못돼서 척추 불균형으로 생기는 통증, 그리고 네 번째는 척추 골절이나 뼈가 손상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인대나 힘줄 쪽에 염증이 생겨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허리 통증하면 뭐 디스크나 협착증 정도로만 네. 생각을 했는데 원인이 정말 다양하네요.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허리 통증하면은 디스크가 떠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이 디스크와 허리 통증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디스크에 관해서 원인이 되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가 신경 쪽으로 터져서 신경을 눌러서 아픈 디스크 탈출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디스크가 푹신푹신하고 스프링처럼 그런 성질이 약해져서 퍼석퍼석하게 물이 빠져서 퍼석퍼석하게 변하는 퇴행성 디스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좀 많이 생길 수 있죠. 디스크를 사고 있는 바깥쪽 막이 손상을 받아서 그 양파 껍질처럼 생긴 그 막 사이에 디스크 조각이 끼어서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변성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디스크에도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거를 오늘 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럼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디스크 탈출증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예, 디스크 탈출증은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가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신경을 자극해서 허리 통증과 다리가 아프게 되는 병입니다. 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뒤쪽으로 신경을 많이 누르게 되는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가 또 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맞네요. 진짜 대소변 장애까지 부른다고 하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디스크 환자분은 허리만 아프고 다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부위만 아픈 게 허리와 다리 같이 아픈 환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디스크 환자 중에서 허리만 아픈 사람이 있고 다리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디스크 병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RI 사진에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고 디스크가 검게 변하는 것을 퇴행성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퇴행성 디스크는 디스크 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검게 변하게 되는데요. 디스크가 물이 빠져나가면 퍼석퍼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퇴행성 디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디스크가 퇴행성이 되면서 쪼그라들면 주변에 있는 뼈들도 자라서 가시처럼 자라서 신경을 또 압박하게 됩니다. 이 퇴행성 디스크는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네. 주위 또 환자도 참 많은 걸 제가 봤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디스크 변성증이라고 있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디스크 변성증, 디스크 내장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디스크가 안쪽에는 말랑말랑한 수액처럼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는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이 섬유윤이라고 하는데 네.
그 모양은 꼭 양파 껍질처럼 여러 겹으로 그 수액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변성증은 이 겹이 벌어져서 그 사이에 끼게 있으면 그 끼어 있는 그거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좀 있는데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꾀병이라고 오해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사실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 누구나 흔히 겪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생명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이 통증이 오래되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겼다가 나중에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작은 통증이라도 절대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나이지만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병원을 찾으신 환자분 만나뵙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근골격계통 중 하나인 요통. 10명 중 9명이 한 번 이상은 이 요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한 질병이다 보니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44세의 이 남성도 오래전부터 요통으로 불편을 겪다 최근 그 증세가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허리 아픈 지는 한 20여 년 정도 됐는데요. 앉았다가 일어설 때 하고 그다음 앞으로 숙일 때가 돼. 애가 통증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도 이제 좀 힘들 정도로 이래 이제 아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인데 통증이 아주 심해가지고 이제 일상생활도 거의 못할 정도로 아프고 회사에 이제 출근도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한방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제 치료를 받았었는데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허리가 불편해 몇 년 전부터 여러 치료들을 많이 받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히 찾은 후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치료법들에만 의존하다 보니 큰 호전이 없었던 겁니다. 보통 평범하게 허리하고 왼쪽 엉덩이 쪽이 많이 아프셔 오셨는데요. 일어날 때, 앉아서 일어날 때, 아니면 누웠다 일어날 때 허리를 구부려 가면 왼쪽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많이 일어나는 분인데 타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시고 그냥 단순 디스크라고 생각해서 치료하시는데 별로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와서 사진을 다시 정밀 검사해 확인해 본 결과 4번, 5번 쪽으로 디스크가 좀 나빠지기 직전에 상태로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척추 질환은 대부분 비슷한 통증을 가져오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으로 질환을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요통 환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요통 원인으로 흔히 디스크를 꼽지만 서울대학교에서 펴낸 우리 가족 건강 주치의라는 책에 따르면 전체 요통 환자의 1% 미만만이 디스크로 인해 요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요통의 대부분은 디스크와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단은 보존적 치료 그리고 비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고 또 환자분에게 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본인이 자기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치료, 재활치료, 특히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나왔던 디스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디스크로 진단되면 바로 수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석대로 한다면 요통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는 1% 미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서 치료의 방법을 정하실 때는 수술에 대해서 막연히 두렵게 가지지 마시고요. 왜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수술이 진행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수술이라는 것은 치료하는 방법 중에 물리치료, 약물치료, 뭐 운동치료, 그다음에 주사치료 여러 가지 치료 중에서 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이 좋아졌다 그래서 허리가 좋아지신 건 아닙니다.
허리 좋아지는 거는 수술이 아니고 균형을 맞추는 재활운동, 자기 자세 교정, 습관을 교정을 통해서 요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병을 키워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신체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허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허리 통증의 원인별 맞춤 치료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스크에 관해 좀 알아봤고요. 디스크 다음으로 많은 허리 질환이 이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네. 협착증 어떤 질병입니까?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 같이 협착증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신경 통로가 나이가 들수록 좁아지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오래 걸을 때마다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또 고무다리처럼 먹먹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협착증입니다. 그 척추 조영술을 하면 막힌 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수도관이 막힌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네, 뼈에 있는 통로가 좁아진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뼈가 계속 자란다는 얘기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어른이 되면 뼈가 더 안 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나이가 들수록 척추뼈에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시뼈처럼 이렇게 뼈가 자라서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척추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척추뼈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힘줄이 약해지니까 척추가 분리가 되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증이 생기면서 좀 더 진행이 되면 분리증에서 전방전이증,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협부성 전방전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뼈는 괜찮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 뼈가 자라면서 협착증이 생기고 또 관절이 약해져서 퇴행성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 원인 중 세 번째 원인이라는 척추 불균형은 뭐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를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앞뒤에서 보면 일자로 보이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S자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골반에서 허리뼈, 등뼈, 척추, 목뼈 이렇게 S자형으로 보이게 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로 보이지 않고 S자처럼 보이는 걸 저희들이 척만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옆면에서 봤을 때 S자 라인이 사라지고 C자가 아주 크게 보인다든가 급하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일자로 보인다든가 아니면 허리가 꾸부정하게 숙여진 것 같이 보이는 걸 보고 저희들이 척추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허리를 좀 이렇게 굽은 것이 좀 정상이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좀 이렇게. 예, 그런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척추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요추 변성 후만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요추 변성 후만증. 다른 질환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정말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질환인가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척추를 잡아주는 허리 근육이 퇴행성 변화로 늘어나서 약해져서 척추를 못 잡아주니까 목이나 몸의 무게로 척추가 앞으로 굽어지는 병을 말합니다. 진행자분들도 네.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요. 외국에서 혹시 꼬부랑 할머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는 거의 꼬부랑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독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허리가 굽으신 어르신들을 많이 뵐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이 병은 특이하게 한국과 일본 등 시골 할머니에게서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서구 쪽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들죠.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네. 유독 이렇게 일본, 한국 할머니들에게만 좀 나타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한국과 일본은 다른 외국과 달리 바닥 생활을 하죠. 바닥 생활을 많이 하면서 쪼그려 앉아서 밭일도 많이 하고 집안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쪼그려 앉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척추 근육이 늘어나고 그 척추 근육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 피가 공급이 잘 안 되면 척추 근육이 많이 약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척추 근육이 약해지니까 일어섰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걷다 보면 근육이 더 이상 잡아주지 못해서 앞으로 구부려지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자꾸 안 숙여지려고 하니까 몸 자체가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특징적으로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싱크대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짚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오면 팔꿈치를 확인하면 여기에 이제 굳음살이나 병변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계단 올라가는 거, 오르막 올라가는 거 할 때는
이게 허리를 못 잡아주니까 더 구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한국과 일본에 꼬부랑 할머니가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들은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예, 과거에는 그 꼬부랑 할머니의 꼬부라진 허리를 펴기 위해서 척추뼈 나사무술을 받고 세막도를 펴주는 그런 큰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보니까 또 다시 꼬부러지면서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또 무너지고 또 새로 부러져서 허리가 더 심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부 변성 후만증은 서구와 달리 한국과 일본 쪽에서 많이 생기는 병으로서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허리 근육 강화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허리 통증의 네 번째 질환이라는 척추뼈 손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나이가 들면 특히 여성들의 경우 그 폐경기가 지나면 뼈에서 칼슘이 급격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허리 통증도 생길 수 있지만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통증,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집니다. 뭐 집안의 목욕탕이나 베란다에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골절로 인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는 디스크나 협착증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아프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몸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척추나 디스크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힘줄 쪽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는 염증에 있는 유무를 특수 MRI를 찍어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사실 디스크나 뭐 협착증 이런 통증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좀 기침을 할 때 있잖아요. 뭐 사례를 들렸거나 네. 할 때 좀 기침할 때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허리가 좀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떤 겁니까? 네, 사실 이 기침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방어 기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을 갖다 지키는 방어 기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침이라는 동작이 나타나는데 또 공교롭게도 기침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침을 하게 되면 배에 복압이 많이 생겨서 그 복압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게 되는데 이 복압이 뒤쪽으로 가서 척추 쪽으로 전달이 돼서 디스크에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압력이 약한 허리를 가지신 분은 디스크에 압력이 올라가면 통증이 생기게 되죠. 예.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기침을 할 때는 숙여서 기침을 하시는 것보다는 허리를 좀 펴서 복압이 좀 덜 오르게 네. 기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허리의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자세나 어떤 생활 습관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그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요. 네. 제가 일반 분들은 이렇게 흔히 놓칠 수 있는 그런 게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에서 주무시는 걸 많이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런데 네. 허리 아픈 분들에서는 침대 생활이 바닥 생활보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높이가 있으니까. 누울 때 허리를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는 것보다는 바로 눕는 게 허리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의자에 앉아서 등을 갖다 이렇게 뒤로 기대는 자세로 있는 것이 허리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등받이가 없이 이렇게 무정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펴주는 게 허리 통증을 많이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 때 가볍게 생각해서 가볍게 드는 것보다는 무릎과 다리 힘을 사용해서 같이 들어주는 게 요통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 정말 허리가 참 중요하죠. 네. 오늘 허리 통증에 대해 정말 도움되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 가지신 분들에게 뭐 당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허리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복적으로 허리가 아프면 안정을 취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아지지 않으면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했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척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취하시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서 척추 근육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시면 기침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기침이 허리 안 좋다고 하셨으니까 검연을 하셔서 허리 통증을 많이 치료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하십시오. 네, 허리가 아프면 덮어놓고 디스크겠거니 수술해야겠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런데 실은 원인들이 정말 다양하다고 합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섣부른 자가 진단보다는 이 정확한 진단 후에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장호석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요. 허리 통증의 원인별 맞춤 치료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요새 뭐 1일 1식, 절식 뭐 이래서 건강에 소식이 참 좋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 소식이 기억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칼로리를 줄이면요. 뇌 노화, 또 알츠하이머 예방에 좋다는 것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을 해도 두뇌 노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네. 사실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고 또 부른배 두드리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또 삶의 작은 행복이긴 한데 네.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작은 행복 좀 양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FM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영남뜰 오리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